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오늘 12강에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뉴 화일을 가져오겠습니다. 픽셀에 두시고요. 화면 해상도인 1280x720으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72픽셀로 두시고요. RGB 컬러로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뭘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투명으로 하겠습니다. OK 하셔서 화일을 만드셨고요. 이거를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포토샵 강좌 12라고 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가 있고 다른 썸네일을 만들 때 이 화일을 이용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K 한 번 더 누르시고요. 그럼 이 화일에 아주 간단하게 스타일만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검정색에 가까운 색으로 색을 채우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인트 통 있으시고요. 이렇게 채우셔도 되고 옵션 딜리트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레이어 창에서 컨트롤 T 누르시고 조금 줄이겠습니다. 위아래도 옵션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만 조금 더 줄일게요. 레이어 창에서 하단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요. 이거는 맨 아래로 내릴게요. 레이어를. 왜냐하면 아래쪽에 색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레이어란 투명 필름이 겹겹이 쌓여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경색을 클릭하셔서 툴박스에서 청색을 넣겠습니다. 테두리 청색으로 옵션 딜리트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레이어 맨 위를 클릭하신 다음에 툴박스 T자를 클릭하시고 검정색 레이어 위에 놔주시면 레이어 창이 하나 더 생성되면서 T박스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포토샵 강좌라고 치겠습니다. 글자 색이 잘 안 보이니까요. 캐릭터에서 색상 조금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한 개 더 쓰겠습니다. T자 눌러서 또 생성되었고요. 포토샵 스타일로 만드는 이렇게 쓰고 또 하나 클릭하시면 또 하나 만들어졌죠. 이것도 컨트롤 T에서 키우겠습니다. 적당히 맞추겠습니다. 포토샵 스타일을 활용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만 서체를 바꿔줄게요. 두 번째 포토샵 스타일을 활용한 글자에 놓으시고 캐릭터 창에서 서체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아 여기에 또 하나 넣을까요? 여기 쉐이프 툴에서 위쪽에 쉐이프라고 써있는 옵션 창을 보시면 이런 꽃을 하나 넣어볼까요? 끌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레이어 창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 쉐이프가 선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창이 있으면 쉐이프에 어떤 기능도 적용이 안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레이어를 포토샵 강좌 12에 놓으시고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그냥 바로 입혀지는 거죠. 모든 스타일이 다 적용돼서요. 그 다음 스타일을 활용한 이 부분은 일단 이걸로 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테두리를 조금 더 굵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에 보면 스타일들이 적용이 됐잖아요. 스트로크도 되고 그라디언트 오브럴리도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클릭하셔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노란색 그라디언트로 되어 있는 테두리를 사이즈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렇게요. 포토샵 강좌 12 이 부분에도 그라디언트 색상을 더블 클릭하셔서 연필 모양 더블 클릭하셔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조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활용한 이 부분에도 밑에 글자를 조금 더 밝게 해볼까요? 그라디언트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빼겠습니다. 흰 부분에 조금 노란색을 줘볼까요? 이 색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주황색. 그 다음에 이 밑에 색상이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맨 밑에 레이어 클릭하시고 색상을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해보겠습니다. 옵션 딜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꽃 부분은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먼저 컨트롤 S에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화일을 만들겠습니다. 픽셀 값을 100에 100으로 두겠습니다. 여기에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OK 하시면 백그라운드가 레이어로 바뀝니다. 이거 컨트롤 T 하셔서 조금 줄여줄게요. 여기에 레이어 창 하단에서 스트로크를 조금 줘보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를 조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조금 주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 맨 위쪽에 3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뉴 스타일 하시면 이렇게 뜨죠. 오케이 하시면 여기 맨 밑에 가서 스타일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일단 두시고요. 그 다음 처음에 만들던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있습니다. 레이어 창에 이거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만든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션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끌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스타일만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검정색 바탕이라 눈에는 잘 띄지만 포토샵 강좌 같은 느낌은 조금 안 들어서 이 검정색 바탕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포토샵 스타일을 활용한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PSD 파일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ave As 눌러서 JPG 파일도 저장하신 다음에 요 JPG 파일을 썸네일로 올리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